발달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녹아 있다고 하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는 사단법인 세움 공동체 주최로 발달 장애인 극단 민들레 창단 공연으로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발달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로 지역사회에 알리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로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로 자기의 일을 갖는 거. 그래서 좀 더 공연 수입이나 얘네들 배우로서 활동해서 그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그나마 자기의 삶들이 좀 더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렵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본인들이 많은 사람들 무대에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자기 성취감도 좀 더 느끼고 뿌듯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고요. 발달장애인 연극 자조 모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극,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는 기준이 누군데를 부재로 하여 비장애인, 장애인의 기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연기, 연극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가슴속에 다 굉장한 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를 기여하려고 갔다가 그냥 그분들이 하는 거 그냥 구경하다 온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소중한 걸 많이 깨닫고 느끼고 반성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몰래 하고 싶습니다. 공연과 함께 발달장애인 권리운동인 People First,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를 외치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먼저 대해주길 호소했습니다. 무대에 대해서 좀 사실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끌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해요. 무대에 서니까 희열이 좀 느껴져요. 민들레 극단의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에는 그들의 삶, 우리 모두의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